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어제 20% 넘게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 분께서는 자율주행 이슈 여전히 모멘텀이 되어주면서 텔레칩스의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급등,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뿐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텔레칩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쉬어갈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텔레칩스가 오늘 첫 종목인데 자,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반 소장님의 네. 긍정적인 시각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그 전일 텔레칩스가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삼성이 그 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집중적으로 좀 M&A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에 관련된 M&A 추진이 어느 기업이 될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대감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 이것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외적인 부분들도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뭘까요, 또? 네, 전일 사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한 템포를 쉬어 가준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좀 연이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난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분명히 삼성이 굉장히 포커싱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 텔레칩스가 차량용 그 반도체 펠리스 업체인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생태계 산업 경쟁력을 좀 강화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또한 이제 텔레칩스가 차량용 반도체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양산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 MCU에 대해서도 그 삼성전자 12인치 웨이퍼 기반으로 생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텔레칩스가 삼성과의 굉장히 좀 연관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앞으로의 사업 가치나 뭐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그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지금 텔레칩스의 설립자 이장규 대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 분이 삼성반도체 연구원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연관점이 있고 작년 그 21년 3월에 그 삼성 종합기술원 출신의 그 사회이사를 또 선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과의 커넥션이 계속 좀 크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아마도 그 3단계에서 4단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사실 그 LG 측에서도 그 지금 연구하는 부분들이나 자율주행 연구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5단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즉 자율주행 차들이 전체 다 모든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자율주행 5단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3단계에서 4단계의 좀 일부의 시간이 굉장히 크게 많은 소요를 걸릴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4단계가 뭐 발표가 난다. 24년, 25년에 뭐 발표가 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들까지는 아마도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3단계에서 4단계 이슈는 장기간으로도 가끔씩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텔레칩스 어제 상승했던 이유 뭐 역시 삼성과 또 엮이면서 한번 큰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반 소장님은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거지만 기대감이 반영되는 최근의 분야를 보게 되면 삼성이 M&A 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먼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물론 그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세가 반영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약간 심했다 그럴 수 있을 정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삼성이 진심이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M&A의 빅딜을 예고하는데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대감을 반영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앞서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자율주행 관련 주다라고 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네. 그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에 가장 가까운 종목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쪽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차량용 모듈칩 관련된 쪽, 특히 대표적으로 차량에서 TV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 영향을 끼치는 뭐 칩이나 그리고 또 그 관련된 블루투스 그리고 또 와이파이, 차량용 와이파이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 나올 수 있는 또 통신의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쪽이나 또 GPS 이런 쪽인데 정확하게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 영향을 끼치는 쪽은 자회사죠. 칩스앤미디어라는 회사가 지분 한 34.5%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수혜를 받는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MCU 얘기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양산 추진입니다. 아직 양산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매출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서 또 똑같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실적은 작년에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 1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이제 2,700억대, 3,000억대를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실적 변화 긍정적이긴 한데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텔레칩스 일단은 삼성과 엮이면서 최근에 뭐 삼성이 M&A 하는 분야에 돌아가면서 지금 섹터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텔레칩스 상승을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과연 오늘도 상승할지 아니면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처럼 어쨌든 조금 많이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